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영방송 구성원인 노조와 미디어 관련 단체, 언론 전문가들까지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왔습니다. 상임위에 이어 법사위까지 패싱하겠다는 것은 국회법의 기본 원칙인 합의정신조차 무시하겠다는 의회 폭거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청래 위원장께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싶습니까? 네, 지금 현재 우리 방송법에 대해 가지고는 개정안은 우리 법사위 제2번 소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민주당은 이유 없이 처리하지 않은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영방송 구성원인 노조와 미디어 관련 단체 또 언론 전문가들까지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편향성 논란입니다. 개정안의 이사회 구조를 살펴보면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국회 추천을 8명에서 5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참패로 시도의회장 회비회를 장악할 수 없게 되자 여기에 배정된 4명의 추천권은 슬그머니 삭제를 했습니다. 또한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장 역시 학회의 방패에 숨어 어용학자로 전락한 지 오래지만 이사회 추천 인원을 3명에서 4명으로 늘렸습니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고자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노영방송 체제를 더 견고히 하게끔 교묘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임위에 이어 법사위까지 패싱하겠다는 것은 국회법의 기본 원칙인 합의정신조차 무시하겠다는 의회 폭거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청래 위원장께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싶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방송법 독단 처리를 중단해야 합니다.